우와. 당세 형님 어제 어디 갔다고요? 당세 형 어제 어디 갔다고? 저기 홍천구 서구매 하두구리. 몇 킬로예요? 84km 직선거리. 이게. 내 거는 여기 집혔어. 남았어. 증거 있어? 증거 있어? 증거? 여기 내 거 집혔어. 봐. 맞아. 증거 있어요, 당세 형님? 잠깐 기다리세요. 죽었잖아. 아니, 이거 내가 백업을 할 테니까 점심을 타내니까 왜 점심을 안 나? 알았어, 알았어. 가자. 저 증거 찍어라. 알았다는 소리. 점심 탄다. 땡큐. 야, 형. 당세 형님. 어. 점심? 알았다. 콜? 돈이 많이 나갈 텐데. 나 아침도 굶고 왔어요. 굶고 안 되면 내가 사야 되는 거야, 그러면? 얘가 사야지. 내가 안 되면 내가 살게. 저놈 새끼 사야 돼. 아, 복구 안 되면 오디 형이 사는 거고? 아, 빨리 비행 굶은 사람 빨리 나가. 아니, 확실히 대답을 하라니까. 잠대잖아. 팀장, 비행 굶은 사람 빨리 나가시오. 형. 어때, 갈비? 야, 여기서 야. 나 별로 굶은 거 없어요. 네, 아니. 마당사 형님, 그 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파전 준비했다가 맡겨야 돼. 축하는 해야지. 정리도 찍어줘야지. 축하는 해. 아, 점심을 사야지. 왜 막걸리를 때워? 아유. 아, 그러면. 아, 나 막걸리 안 마셔. 몇 개 먹으면 되잖아. 아, 안 마셔, 안 마셔. 나 복구 안 해, 나 복구 안 해. 나 복구 안 해. 아, 내가 해줄게. 안 해. 야, 머리 나는 날도 쳤는데. 영대 형. 안 해. 오한마로 복구하려고 그래? 아, 비행 굶는 사람 빨리 가. 어이, 주말 비행자들 빨리 와. 빨리 나가. 팀장으로 이시해서. 아, 됐어. 바람 더 세. 야, 이거 주말 날씨 죽인다. 일렬로서. 야, 태풍 들어오기 전에 저기 이름부터 먼저 보내. 준비 운동. 정일아, 너 먼저 나가야 된다. 주말 비행자가